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 증세를 가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년기에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같은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발기부전은 남성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발기부전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의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40대 후반에 진단되었고 50대부터 꾸준히 비아그라 등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점차 감소해서 현재는 약의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8살 정도로 많이 나서 발기부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파킨슨병이 있어 펌프 조작이 가능할까 걱정인데 발기부전은 꼭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 발기부전과 파킨슨병에 관련 앞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환자 사례를 보니까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해가 없게 하나만 말씀드릴 거는 그 발기부전 있는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그런 발기부전을 치료했을 때 파킨슨병이 안 생기거나 예방이 되느냐, 그건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확히 전 비뇨기과입니다. 식염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파킨슨병이 있으신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환자분이셨어요. 아, 어떤 특징이 있나요? 파킨슨병이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거나 이제 좀 약해지는 게 특징인 질환이다 네. 보니까 안면 우리가 표정 짓는 것도 안면 근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무뚝뚝하세요. 아, 표정이 잘 안 지워지는. 네, 표정이 약간 무뚝뚝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발기부전도 꽤 오래 앓으셨고 파킨슨병은 비교적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러 오신 경우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파킨슨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치료에 대한 걱정이 더 크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원장님? 일단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저 선생님 저 악수 한번 해봐 주세요거든요. 아. 제 손 한번 꽉 잡아 주세요거든요. 손의 힘. 예, 악력이 중요합니다. 팽창 임플란트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셨어요 환자분은. 네. 약이나 주사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팽창 임플란트라는 거는 펌프를 조작해야 되는 임플란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의 악력이 너무 떨어지면은 사실 보호자분이 작동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하면은 이제 물론 뭐 진행을 하겠지만 네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뭐 손이 없거나 한쪽 손이 없거나 혹은 뭐 양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도 수술 받으시긴 해요. 손가락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이분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먼저 확인하는 거죠. 네. 괜찮으신가. 근데 뭐 악력이 저보다 좋으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걱정하셨던 거는 본인이 드시던 이제 파킨슨병으로 인한 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숨 쉬는 게 점점 조금 그 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전신 마취하고 나서 숨 쉬는 게 잘 안 깬다고 하더라. 폐근육도 근육이니까. 그쵸.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근데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저는 사실 그래서 국소마취라는 걸 좋아합니다.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로 받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소마취는 그러한 합병증이 없어서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거고 네, 수술 맞습니다. 치료 후의 상태는 그럼 어떤가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뭐 경과는 좋으셨어요. 사실 회복이 되는 거나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육의 기능이라는 거지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뭐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디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문제 없을 펌프 사용이나 이런 것도 특별한 문제 없이 4주 6주 차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그래요. 특별한 뭐 그게 없었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료 받으실 때는 환자분 혼자 오셨었어요. 아. 수술 결정하실 때 같이 혼자 오셨었어요. 수술 받는 당일부터는 항상 사모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금슬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내 남편이 파킨슨 병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왜 뭐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 받는다 하면 의뢰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러기가 좀 힘든 게 과가 과리다 보니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또 한 발기부전만 주로 보다 보니까 잘 못 오세요. 네. 오고 싶어도 궁금해도 조금 꺼려질 네, 수 있어요. 사모님들이 오시기에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도 다 남자고 막 이러니까 아. 약간 좀 꺼려지세요. 방송 뭐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뇨기과는 여자들이 좀 꺼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같이 오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환자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환자분들은 표정 잘 안 변하세요. 네. 거의 비슷하세요. 근데 펌프 교육 6주차 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남아요. 펌프 교육 딱 하는데 이게 이제 해보니까 본인이 걱정하셨던 거나 했는데도 혹시 안 될까. 아.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걱정들을 하세요. 기본적인. 네네. 근데 현재는 되거든요. 저희가 했을 때 됐고 본인이 했을 때 되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정말 낯빛이 좀 어두우셨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확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6개월 차 오셨을 때는 사모님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뭐 다른 표현은 하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가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직원들한테 아. 아, 우리 남편 표정이 너무 밝아져서 고맙다. 표정 밝아져서 고맙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파킨슨이 있어서 얼굴이 뭐 얼굴 표정이 무표정했던 것도 있지만 발기부전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얼굴이 낯빛이 어두웠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부부 금술도 더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진짜 원장님 말씀에서 치료 후에 달라진 그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환자의 자신감, 행복감이 절로 느껴집니다. 자칫 파킨슨병 같은 지병 때문에 치료를 꺼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분의 치료 사례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